네, 안녕하세요. 저는 행복하게 뉴스캔 사업을 하고 있는 에이프릴 송블리 에이프릴 송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런 친구들도 안녕하세요.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강사님은 저에게 사업을 이 뉴스캔 사업을 전달해주신 정말 고마운 분이세요. 제가 진짜 평생 큰절해야 될 정도로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 분인데요. 이 분은 말할 것 같으면 저희 팀에서 뉴스킨 장도연이라고 일명, 키도 똑같고 몸무게도 거의 비슷한 저희 팀의 분위기 메이커세요. 완전 웃음 버튼. 네, 그렇지만 사업하실 때는 눈빛이 이렇게 확 바뀌어서 질주 모드로 정말 멋지게 사업하고 계시는 그런 멋진 사업가이시고요. 저에게 있어서는 약간 키다리 아저씨 같은, 저에게 좀 모든 걸 내어주시고, 좀 이끌어주시는 그런 되게 소중한 분이세요. 이분의 이제 뉴스킨 스타트는 반찬값 500불 벌려고 시작을 했다가 지금은 six-figure income을, 벌고 계시는 이분의 사업 스토리 궁금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왕 바쁜 시간 내셔서 오신 거 정말 초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3년 반 전에 뉴스킨 사업을 선택할 때이 강의 하나로서 저와 제 가족의 인생이 정말 송두리째 바뀌는 그런 계기였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강사님 류하늘 류다이아몬드 류하늘 강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LA와 오렌지 카운티 그리고 미전 지역을 무대로 해서 뉴스킨 사업을 하는 뉴스킨 사업가 류하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뉴스킨 사업 시작한 지약한 5년 정도 되었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오늘 한 30분 정도 동안 짧은 시간이지만 간결하게 이제 좀 편안한 마음으로 이 뉴스킨 비즈니스에 대한 스토리를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좀 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제가 오늘 준비를 했거든요. 네.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아들 셋 맘이에요. 뉴스킨 비즈니스 하기 전에는 아이 셋만 키우는 이제 육아 맘이었는데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할 일을 찾고 있었어요. 제가 아이만 양육을 하다 보니까 자존감은 점점 낮아지고, 그리고 몸도 너무 건강이 안 좋아지고, 그러면서 경력은 또 단절되고, 어딘가에 취직은 하고 싶은데 스케줄이 또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딘가에서 소속이 돼서 일을 하게 되면, 네, 일을 하게 되면, 잘 들리세요? 네. 그래서, 네, 일을 하게 되면 월급을 이제 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아이 셋을 또 어딘가에 맡겨야 되는데 그 인컴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계산이 도저히 맞지가 않아서 그럴 바에는 그냥 내가 집에서 아이를 케어하는 게 낫겠다라는 결정을 하고 아이를 키우면서 할수 있는 일을 찾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저희 시댁이 매실 농장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1년에 딱한 시즌 매실이 나와요. 마켓에다가 매실을 팔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1년에 한번 딱 매실을 팔고, 그 후에 제가 했던 게 뭐냐면, 여기 옆에 떡볶이 여러분 좋아하세요? 저는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떡볶이인데, 제가 좋아하다 보니까 제 주변 친구가 저한테 너 떡볶이 좋아하니까 떡볶이 프랜차이즈 한번 해보라고 제안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떡볶이 프랜차이즈를 오픈을 하게 됩니다. LA의 딱 한인타운 중간에다가 오픈을 하게 됐는데, 너무 마음이 처음엔 너무 포부가 컸어요. 내가 내 가게이고, 그리고 내가 출근하지 않아도 직원들을 하열해서 쓰면 되니까 너무 플렉서블하게 아이 픽업과 아이 케어를 다할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세상에 디시워셔가 안 온다고 전화가 와요. 그럼 자다가 일어나서 설거지하러 나가야 되고. 네, 쿠킹 하시는 분이 출근을 안 하시면 제가 나가서 오뎅을 튀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까 1년 만에 문을 닫게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아 이것도 정말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니구나. 매달 렌트비 나가는 걱정에, 지금 월급 걱정에 이렇게 걱정만 하다가 1년이라는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러다가 제가 마지막으로 정착하게 된게어이 직업이에요. 핸드폰 세일즈. 예, 저희 남편이 버라이즌 와일레스 그 프랜차이즈를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남편 사업이다 보니 제가 출퇴근도 조금 플렉스블하게 할수 있고, 인컴은 그렇게 높지는 않겠지만 내 가게처럼 열심히 일을 할수 있겠다 해서 정말 열심히 세일즈를 했어요. 그래서 요 무선 요런 거 블루투스도 많이 팔고. 예, 그래서 회사 전체에서 넘버원 세일즈 펄슨으로 커미션도 받았는데 400불 받았어요, 여러분. 2만 불어치 팔았는데 400불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생각했던 부분이 뭐냐면 제가 자유가 없더라고요. 네, 더 이상 아이들 소풍을 따라갈 수가 없고, 네, 아이들이 이제 아픈 날약 먹여서 학교를 보내야 되고, 내가 내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가 없고 아침밥 먹을 시간이 없어서 매일 가게에서 이렇게 맥모닝을 먹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몸은 안 좋아지죠. 살은 계속 찌죠. 예, 제가 더 이상 이렇게 살면 내 삶이 너무 망가지겠다 싶어서 다이어트를 하려고 막 알아보는 와중에 제 지인이, 제 친구가 티알라인디라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소개를 해주면서 제가 그 프로그램을 90일 동안 열심히 이제 식단도 하고 열심히 제품을 이제 먹고 하면서 너무 건강해졌어요. 그래서 요렇게 잠시만요. 비포 애프터를 만들게 됩니다. 저기 첫 번째 사진은 녹색깔 원피스를 입고 있는데요. 저건 큰아이 낳고 다이어트를 한 거예요. 다이어트를 엄청 식단으로 해서 빼가지고 이제 풀 메이크업을 한 사진이고요. 그런데 저 팔자주름 보이세요? 26살 때의 모습입니다. 네, 제 수... 나이를 괜히 얘기했나요? 26살 때 모습이고, 그 옆에는 쌩얼에 같은 원피스를 입었는데 티알라인이 끝난 직후 35살. 네, 35살 때의 모습인데요. 우선 저 얼굴이 너무 젊어지지 않았나요? 예, 얼굴이 너무 젊어지고 작아지고 좀 예뻐지고. 예, 그리고 여기 옆에 선글라스 위로 쓰고 있는 요 사진은 너무 행복한 지금 요트 위에 앉아 있는 사진인데요. 큰아이 낳고 너무 부은 얼굴이죠. 매일매일이 너무 피곤하고요. 먹어도 먹어도 살이 빠지지 않고 계속 붓고. 네, 붓다가 이제 나중에는 살이 되는. 그런데 요 옆에 사진은 지금은 굉장히 건강해진 몸이 됐어요. 그래서 이러한 임상을 제가 갖게 되니까 주변에서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했는데 살이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처지지도 않고 예뻐지고 그리고 피부까지 좋아지냐. 그래서 제가 소개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제품을 소개를 하고 하면서 이제 돈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제가 돈을 조금씩 아까 500불 이야기했잖아요. 저는 뉴스킨으로 어우 이거 뭐 화장품이랑 비타민 해가지고 유통해서 500불만 벌어도 많이 버는 거지. 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랬는데 500불 이상의 돈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한테 이 제품을 알려줬던 친구가 저보고 회사 본사에 가서 한번 회사를 직접 알아보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해서 제가 이렇게 가게 됩니다. 본사 컨벤션을 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이제 꾸미고 갔어요. 첫 외박이라 결혼하고 10년 만에 첫 외박을 해서 이렇게 갔는데 여기가 뭐냐면 무대예요. 스테이지인데 이게 다 사람들이거든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처음 가니까 저게 어떤 사람인지를 몰라서 물어봤어요. 어떤 사람들이 저렇게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느냐 했더니 지금 올라간 사람은 뭐 500불에서 1000불 인컴 버는 분들이고, 뭐, 5,000불에서 10,000불, 50,000불에서 100,000불, 100,000불 이상,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걸 보고,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뉴스킨으로 이렇게 많은 돈들을 벌고 있다고? 저들이 하면 나도 한번 도전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열심히 좀 배우기 시작을 했어요. 사업을 배우면서, 이제 코칭을 받는 대로, 이제 액션을 하다 보니까, 제가 회사에서 보내주는 이 석세스트립이라는
여행이 있어요. 네. 1년에 두 번씩 보내주는 여행인데요.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제주도도 안 가봤어요. 한국에서 바로 미국에 날라와서 한 번도 여행다운 여행을 해본 적이 없는데, 뉴스킨 덕분에 저하고 저희 엄마하고 생애 첫 유럽 여행을 이제 가게 돼요. 그래서 아일랜드라는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는데, 여기에 가서 이런 경험들도 하고, 여기 아일랜드가 기네스 맥주가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기네스, 저는 원래 술을 잘못 먹는데 너무 커피처럼 부드러워서 계속 마셨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예, 이렇게 뉴스킨에서 직접 사람들을 하열해가지고 저희한테 축하 파티도 열어주고 꼭 결혼식 피로연하는 것 같은 그런 화려한 예, 그런 파티도 또 열어주고 저희한테 프라이빗 저렇게 가이드를 또 붙여주셔가지고 저희가 섬마다 다 돌아다니면서 구경하고 진짜 제가 해보지 못했던 VVIP 여행을 이제 하고 돌아오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리고 선물도 이렇게 받고요. 네, 그리고 또 네, 제가 두 번째 여행은 푼타카나라는 곳을 갔는데요. 이때는 큰아이 둘을 데리고 갔어요.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계속 생각했던 게 나는 조금 세상을 보여주는 부모가 되고 싶다. 그냥 이런 나라가 있어, 이런 데가 있어가 아니라 내가 직접 이 아이들에게 경험을 해주고 보여줄 수 있는 산 교육을 하는 엄마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항상 했는데 아이들하고 여기를 갔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 호텔 안에 있는 이 워터파크. 여기서 하루 종일 있다가 자기네가 먹고 싶으면 가서 또 밥을 먹고 오고 또 아이스크림을 하루에 5개, 6개씩 먹고 예, 근데 저희들 셋만 간게 아니라 저와 함께 사업을 하고 있는 이 파트너 사장님들과 모두 함께 가니까 아이들의 생각에는 LA에서 같이 놀던 친구들이 푼타카나 가서도 또 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냥 가족끼리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재밌게 예,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왔고요. 여기가 호텔 뷰인데 너무 예쁘죠? 여기 가운데. 네, 제가 제 방에서 찍은 거예요. 호텔 뷰가 너무 좋아서, 그리고 호텔이 엄청 커서 너무너무 좋았던 기억이 들고요. 여기는 이제 저희가 하루 투어를 나갔는데, 동굴 안에 이렇게 지금 누워서, 누워있는, 둥둥 떠있는 아이가 저희 큰아이인데요. 이 아이는 아직도 여기 얘기를 해요. 나는 동굴 안에서 수영했다고. 근데 자기 클래스에 동굴에서 수영하는 자기밖에 없대요. 네, 그러면서 이제 또 너무 좋은 추억을 쌓았고, 그리고 회사에서 이 여행을 가면, 여행 총 기간 중에 두번 피로연 같이 이렇게 파티를 열어주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레코니션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무대에 제가 저희 아이들 둘과 이렇게 올라갔는데 아이들이 너무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 맨날 나한테 밥만 차려주던 엄마였는데, 예, 우리 엄마가 뭔지는 모르지만 뭔가 대단한 사람인 것 같은 느낌? 그래서, 그리고 이 여행을 너무 좋아해서 계속 이제, success trip 다음은 어디를 가냐? 지금까지 계속 물어보는데, 네, 정말 뜻깊은 경험을 많이 했고요. 이곳은 하와이, 더 많은 분들이 함께 갔죠. 예, 여기에서도 너무 좋았던 게, 이때는 코비드 시기여가지고 저희가 파티를 회사에서 해주지 못했어요. 그랬는데 저희한테 비자 기프트 카드를 주면서 한 1,000불 이상 되는 카드를 줘서 저희가 그걸 다 스펜드를 하고 다니는데 마지막에 이분은요, 돈이 남아가지고 스타벅스에서 저렇게 컵을 엄청나게 사셨다는. 네. 그리고 더 많은 파트너 사장님들과 함께 또 이렇게 요거는 저희가 차를 대절해가지고 하루 관광 투어를 했어요. 다 같이 이렇게, 마음이 맞는 분들과 함께 여행하는 그런 시간을 또 가졌어요.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자메이카라는 곳인데요. 저희 엄마를 한번더 모시고 갔어요. 네, 저희 엄마가 너무 좋아하셨어서 이번엔 엄마하고 저희 막내 아들. 네, 요렇게 같이 갔는데, 물속에서 말 타보셨어요, 여러분? 전 이게 진짜 하고 싶어서 가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신기하고 너무 짜릿한 경험인 거예요. 예, 너무, 이런 석세스 트립을 계속 제가 다니면서 느꼈던 부분이 회사가 나를 정말 너무나, 그냥 파트너십으로 너무나 생각을 많이 해주는구나. 그리고 저희 엄마는 여기서 지금 바다 뷰만 봐도 너무 행복하다고. 네, 그러고 있는 장면인데, 이제 여기도 또 레코니션을 똑같이 했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여기 위에서 막 춤을 추시고 너무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네, 딸이 이제 뭔가 뭔지는 모르지만 성공한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들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약간 몸치시죠? 네. 여러분, 행복의 조건에 대해서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이 6가지 이 부분이 다 조화롭게 맞춰서 동그라미를 이루어야만 우리가 행복한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대요. 그런데 제가 제 삶을 그때 당시에 제 라이프 스타일을 봤을 때 저는 결혼을 하면서 경력 단절이 되었고, 네, 제 건강은 점점 나이가 들면서 안 좋아지고, 그리고 자기계발 성장이라는 거는 아이를 낳은 후부터는 저한테는 아예 없는 단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인생의 가치라는 거를 생각하는 것조차 너무 바쁘게 살았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여유조차 없었던 삶을 살았는데, 지금 제가 한 5년 정도 뉴스킨 사업을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밸런스가 맞아서 동그라미를 만들고 있거든요.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이 세상에는 딱네 가지 분류의 직업이 있다고 해요. 예, 이건 제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로버트 키요사키라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고 굉장히 유명한 서적이 있어요. 그걸 쓰신 분이 이렇게 연구를 하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알고 있는 직장인 전문직 부분이 있고, 그리고 자영업자, 그리고 비즈니스 오너, 그 다음에 이제 투자가, 이런 식으로 네 가지 분류의 이제 직업들이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세요? 저는 인플로이랑 셀프 인플로이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너무 신기했던 부분이 뭐냐면 전 세계 95%의 인구가 다 왼쪽 분면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 5%의 사람들만이 오른쪽 분면에 이제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거는 이 세상의 95%의 돈을 이분들이 벌고 있고요. 5%의 돈을 이 95명이 나눠서 벌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아무리 어디에서 좋은 직장에서 일을 하고 월급을 받고 하이 인컴을 벌고 제가 아무리 많은 가게를 오픈을 한다고 해도 저는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자유롭게, 인컴도 자유롭게, 그리고 시간도 자유롭게 쓰려면 이 비즈니스라는 구간으로 와야 하는데, 그럼 여기에는 어떤 식으로 돈을 벌길래 그렇게 이 95%의 돈을 5%가 나누어 갖느냐? 직접 내가 일하지 않고 시스템을 통해서 들어오는 인컴을 받는 분들을 비즈니스 오너라고 해요. 쉽게 얘기하면 백종원 회장님 아시죠? 네, 그분은 직접 자기가 막 식당에서 요리를 하지 않아도 시스템으로 프랜차이즈로 인컴을 벌고 있어요. 아니면 우리가 정말 너무 똑똑해서 해리포터 작가처럼 책이 대박이 나가지고 책을 누가 한부한부살 때마다 인컴이 들어오던지 그러한 시스템 수입이 있는 분들을 비즈니스 오너라고 하고, 인베스터는 돈이 돈을 벌어주는 거.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돈이 있어야 되는데, 저 같은 평범한 사람한테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비즈니스 오너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분 아시죠? 여러분? 도널드 트럼프. 이분이 이 짤이 굉장히 유명해요. 이분이 어떤 쇼에 나가셔가지고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에서 질문을 한 거예요. 만약에 당신이 모든 재산을 다 잃고 다시 시작한다면 나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할 것이다 라고 대답을 했더니 방청객들이 막 야유를 했대요. 그래서 이분이 했던 얘기가 그래서 내가 여기에 있고 당신들이 거기에 있는 거라고.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보통 성공하신 분들은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고요. 이게 평범한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는 비즈니스 분면으로 갈수 있는 도구라는 걸 이제는 많이들 알고 계세요. 예전에는 조금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있었지만 요즘 시대에는 굉장히 많이들 알고 계시고 이게 된다는 일을 아시기 때문에 요즘 더욱더 트렌드가 되고 있거든요. 뉴스킨의 보상 플랜이에요. 제가 오늘 시간이 길지가 않아서 길게 설명은 못 드리지만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 쉐어, 내가 먹고 쓰고
이제 사용하는 제품, 내가 좋아하는 제품을 같이 나누어서 5%에서 20%까지 쉐어링 보너스를 받는 인컴이 있고요. 그런 컴펜세이션이 있고, 두 번째는 내가 사업자가 되어서 15명에서 20명의 매니아 소비자를 구축을 해요. 그러면 그들이 스펜딩하는 소비에 대한 커미션을 받는 게 5%에서 40%까지 빌딩 보너스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드 보너스가 있는데요. 이 리드 보너스가 이 부분이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비즈니스 오너들이 받는 그런 보너스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프랜차이즈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뉴스킨 비즈니스를 유통할 수 있는 판권을 가지고 있고, 그 판권을 나와 함께 할 파트너, 그 사업 파트너에게 판권을 또줄 수가 있어요. 그럼 그분도 판권을 갖고 그분도 또줄 수가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페어하게 판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프랜차이즈, 이제 리딩 보너스라는 거를 받게 되는데, 자세한 부분은 오늘 초대하신 분들께 한번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뉴스킨 비즈니스를 하시는 한 99%의 분들이 이것 때문에 하신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요렇게, 네, 컴펀세이션은 그렇게 되고, 제가 이제 제 라이프를 비교를 해봤어요. 내가 일을 했을 때는, 직장 생활을 했을 때는 내 일, 월급은 정해져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하던 열심히 하지 않던 나는 매달 일날 같은 인컴을 받게 되고, 그리고 나의 자유와 상관없이 나는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직장 상사의 눈치를 보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저 같은 경우엔 세일즈를 엄청 했어야 됐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위에서 오는 프레셔과 밑에서 오는 또그 컴플레인들, 그걸 중간에서 받는 게 너무나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박봉이라고. 네. 월급이 들어오면 체킹 어카운트 스쳐서 그냥 나가지 않나요? 근데 시간도 없어요. 바쁘긴 또 너무 바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하고 보낼 시간도 없어요. 아이 엄마 같은 경우에는 네, 하루하루를 그냥 버티다시피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뉴스킬 라이프를 보게 되면 인컴을 내가 결정할 수 있어요. 내가 한 달에 500불, 1000불도 좋고요. 5만 불, 10만 불도 좋아요. 내가 원하는 인컴을 내가 결정을 할수 있고, 그리고 스케줄은 제가 정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비즈니스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일하고 싶은 날은 일을 하고 일하기 싫은 날은 일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 저는 뉴스킨하고 이렇게 제가 빨간 날을 싫어하는지 처음 알았어요. 네. 왜 이렇게 쉬는 날이 많은지. 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제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는 다 파트너십이기 때문에 보스가 없어요. 코칭을 받는 비즈니스 스폰서 해주시는 분들은 계시지만, 누가 저한테, 하늘 씨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이렇게 명령을 하거나, 이렇게, 상사처럼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단한 분도 없으십니다. 그리고 돈도 벌지만 시간도 벌수 있다는 거. 사실 돈 버는 직업은 되게 많잖아요. 여러 직업들이 있는데, 저희가 보통들 이제 시간을 투자해야 돈을 가지고 오지 않나요? 네. 아무리 내가 연봉이 높은 전문직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들 내가 나가서 직접 일을 하지 않으면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뉴스킨 사업은 같은 돈을 벌더라도 시간까지 벌수 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큰 차이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아이들과 함께 2박 3일, 3박 4일 이 동네로 여행하는 게 아니라 제가 제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한달 살이를 하고 와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 저희는 핸드폰만 있고 랩탑만 있으면 어디서든 할수 있는 비즈니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자유가 있다는 게 굉장히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이거는 IRS에 보고된 인컴 자료예요. 여기 보시면 먼슬리예요. 635불부터 여기 39,000불까지 있어요. 제가 이번 달에 여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아직 이만큼은 벌지 않아요. 그렇지만 여기를 다 지나왔어요. 여기를 다 지나왔다 보니까, 이게 진짜 맞는 말이네? 라는 걸 제가 알겠죠. 항상 저기에 써있던 에버리지 인컴보다 몇백 불씩 더 받는 거예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저는 진짜 평범한 사람이거든요. 그냥 아줌마일 뿐인데, 내가 여기 써있는 에버리지 인컴보다
몇백 불이라도 더 받는다면 네, 이것도 가능할 거라는 저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열심히 한다는 한에서 네. 열심히 사업을 한다는 한에서 네. 그렇고 여기 보시면 이제 회사에 대한 자료예요. 회사에 대한 자료는 굉장히 많아요. 저희 비즈니스가 이 인컴이 자식한테도 상속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식이 뉴스킨 비즈니스를 하지 않더라도 내 인컴이 다음 달부터라도 아이들한테 이제 체킹 어카운트로 디렉트 디파짓이 되는데 그러려면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인컴을 받게 된다면 이 회사가 얼마나 튼튼한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여기서 보면은 상도 진짜 많이 받고요. 세계 최초, 세계 유일,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모든 전제품이 다 과학적으로 이제 뒷받침이 되는 제품들만 출시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다 프루프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 뉴욕 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어요. 뉴욕 증시의 코드가 NUS라는 코드로 상장이 되어 있는데, 뉴욕 증시에 상장이 돼 있다는 건 굉장히 투명하다는 이야기예요. 내 모든 자산을 다 오픈을 하고 내 회사가 빚이 얼마가 있는지, 1년 동안 커미션을 얼마를 줬는지, 직원들 월급은 얼마를 줬는지 이런 것들이 다 투명해야만 여기에 뭐죠? 뉴욕 스탁에 이제 증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굉장히 투명한 회사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이 회사가 그냥 제품만 만들어서 연구하고 개발하고 판매를 하는 데 포커스를 한게 아니라 저기 도네이션을 굉장히 많이 해요. 저희가 디비전이 여러 디비전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노리시 더 칠드런이라고 해가지고 아프리카 쪽에 말라위라는 곳이 굶어 죽는 아이가 세계에서 제일 많대요. 근데 그 아이들에게 매일 저희 사업자들은 물론이거니와 이제 소비자분들께서도 매일 이렇게 한 포가 약간 죽처럼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옥수수죽이 아니라 아이들이 브레인에도 좋고 미네랄 단백질 다 영양 밸런스가 맞게 되어 있는 그러한 그 밀을 한 봉지에 한 봉지에 30명의 아이가 먹을 수 있어요. 그걸 누구든지 도네이션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650밀리언 이상이 지금 도네이션이 되었는데 지금은 굶어 죽는 아이가 단한 명도 없다고 합니다. 원래는 3초에 한 명씩 죽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하는 회사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앞으로 올해 나올 제품들이에요. 회사가 성장하는 회사인지 아닌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TRM이라는 제품이 있는데요. 이거는 식단을 많이 하지 않아도 한 달이면 살이 빠지는 다이어트 프로그램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웰스파.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몸에 림프 들어보셨어요? 림프? 네. 림프에 독소가 많이들 있잖아요. 근데 림프는 우리가 일부러 막 운동을 하거나 풀어주지 않으면 계속 쌓여요. 독소가 계속 쌓이는데 이거를 풀어주는 디바이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림프를 풀어주는 세계 최초의 디바이스가 이제 출시가 곧 한국에서 될 예정이고, 그리고 아이래쉬 세럼. 아이래쉬 세럼은 굉장히 많이들 쓰시는데, 요렇게 보시면 벌써 임상이나 나와 있어요. 제품 출시하기 전에 저희는 모든 제품들을 다 임상을 내본 다음에, 충분한 임상을 낸 다음에 나온 제품들만 출시를 하게 되는데요. 모든 것들이 여기 써 있듯이 사이언스 베이스드. 예. 사이언티피컬리 다 프루프가 된 것들만 출시가 되고 그리고 매년 너무 많은 제품들이 출시가 돼요. 그래서 1년에 한두 가지가 아니라 우리가 상상도 못 하는 제품들도 출시가 되고 이제 곧 DNA로 저희가 뭐라 그러죠? 커스텀 바이라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제품도 곧 나올 예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수도 없는 제품들을 회사에서는 연구 개발을 하기 때문에 이 사업적으로 아이템으로는 굉장히 훌륭하다고 보실 수가 있죠. 네. 요 앞에 하나 더. 네.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기 저예요. 저는 임상 덩어리예요, 몸이. 제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원형 탈모가 생긴 거예요.
네, 그랬는데 저희 에이즐락, 저기 위에 써 있죠. 에이즐락이라는 기술력을 저희 회사가 가지고 있는 특허거든요. 그래서 바르고 먹으면 젊어지는 거예요. 건강했을 때 젊을 때로 돌아간다. 제가 에이즐락 샴푸와 콜라겐 그리고 에센스를 사용을 하고 이렇게 머리가 났고요. 몇 개월이죠? 6개월 만에 저렇게 났죠. 네. 그리고 요 가운데 계신 분은 아이가 넷이신데 여기 보시면 조금 얼굴도 부어 보이고 피곤해 보이고 하시잖아요. 이분도 티알라인디 프로그램, 그리고 콜라겐, 그리고 티그린, 네, 그리고 에이즐락 그 보톡스 세럼 있어요. 보톡스 에센스, 보톡스 크림까지 전부 다 바르시고 너무 젊고 예뻐지지 않으셨어요? 네, 몸에 있는 독소가 다 빠진 그런 듯한 느낌? 여기 계신 분들 다 저와 함께 사업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이분은 성인 화농성 여드름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티알라인디로 속을 깨끗하게 하고, 피부를 이제 저희, 화장품 라인으로 케어를 하셔서 지금 너무나 깨끗해지셨어요. 지금은 여드름 자국도 많이 없어지셨고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알러지가 굉장히 심하시고, 몸이 좀 예민하신 체질을 갖고 계신 분이셨는데, 저희 티알라인디는 기본으로 다 하시는 것 같아요. 티알라인디하고 메타하고 그렇게 제품을 드시고 또 바르시고 하시면서 굉장히 많이 좋아지셔서 지금은 심ptom이 다 없어지셨대요. 네, 그러한 제품들인데요. 제가 소비자로 돈을 써서 이걸 계속 먹고 바르고 할 수도 있고요. 이런 제품으로 돈을 벌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판권이 다 각자 저한테 있는 거예요. 각자 여러분들께. 네. 그게 굉장히 큰 디퍼런스고. 뉴스킨이 하는 일은 제품 연구 개발을 하고요. 보상과 회계를 담당을 하고, 그리고 재고. 제가 스탁을 갖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배송도 알아서 해주고요. 워런티 서비스, 그리고 커스터머 서비스, 법적 문제. 전부 다 뉴스킨 회사에서 알아서 해줘요. 저는 제품을 찐으로 사용을 하고 임상을 내고요. 그 후기를 공유를 하고, 그리고 나와 함께할 프랜차이즈, 하실 파트너분들을 함께 구축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처럼 비즈니스 경험도 한 번도 없는, 그런 분들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저희가 배우면 됩니다, 여러분. 저희는, 다음 이걸로? 네. 저희는 배우는 사업이에요. 배우고 가르치는 사업. 그래서 줌으로도 교육이 항상 있고요. 이렇게 오프라인 LA 지역에 계신 분들은 사무실에 오셔서 교육을 배우셔도 되고,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 저희 팀이 LA에서 미국 전체 내에서 가장 사업을 잘하는 팀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스템에 들어만 오셔서 열심히만 배우시면 충분히 비즈니스는 잘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제가 여기가 본사예요. 저희가 본사 앞에서 이때 처음 가신 분들과 함께 저희가 사진을 찍었는데요. 여러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꼭 여기를 가보시길 바래요. 제가 지금 한 3, 40분 동안 이렇게 줌에서 여기 사무실에서 이야기하는 걸로는 글쎄요. 얼만큼 아실 수 있을까? 예. 정말 내가 내 눈으로 직접 가서 보셔서 이게 어쩌면 내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일인데? 그렇게 느껴지실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본사에 직접 가셔서 확인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영상 한번 볼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여러 가지로 행복합니다. 지금은 이기고 지는 스트레스에서 해방이 돼서 너무 행복하고 가장 행복한 거 하나는 제가 돈을 많이 벌어서 여러분들보다 밥을 엄청나게 많이 먹고 뭐 사고 싶은 걸막 사고 이러진 않거든요. 제가 사는 모습이 뭐 방송에도 잠깐 나왔지만 저는 뭐 그러진 않는데 딱 하나 행복한 거 하나는 누구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아도 돼서 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너무 뭐 술이 한잔하고 싶고 먹고 싶은 게 있고 뭐할때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 정말 난이 사람이 싫은데 이 사람한테 뭘 부탁하기 위해서 아니면 뭘 함께 하기 위해서 억지로 그분들하고 같이 술 먹고 밥 먹고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걸 안 하게 돼서 너무 행복해요.
그게 가장 감사한 일이고. 그리고 저는 지금 그 행복의 기준은 이런 것 같아요. 그 치열함에 여러분들 나이 20, 30대에 제 그 치열함에 지금 그 보상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왔던 제 삶에 대한 보상을 아직도 제가 그렇게 뭐 나이가 많다고 얘기할 수 없겠지만 이제 지금 제가 어느 정도 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진짜 큰 부자가 되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거든요. 평범하게 아무 때나 갈비 먹고 싶으면 들어가서 갈비 먹고 아무 때나 그냥 하얏트 호텔 가서 자고 싶으면 자고 오고 호캉스도 내 맘대로 하고 메뉴판 안 보고 그냥 내가 타고 싶은 차 안전한 차 타고 싶고 버짓에 맞추는 거 말고 입고 싶은 옷 입고 싶고 그냥 평범한 것 같아요. 근데 그 평범한 것도 지금은 쉽지 않은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저는 500불 엑스트라 진짜 반찬값만 벌어도 땡큐 하는 마음으로 처음에 뉴스킨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어요. 그랬다가 지금 네 같은 아이들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커서 예. 제가 뭐 아직 대단한 성공을 하진 않았어요. 지금 저도 열심히 하고 있는 과정이기는 한데 아이들에게 희망이 되고 저의 가족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도구가 되었거든요. 뉴스킨이 너무 좋고 뉴스킨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제 인생을 바꿔줄 도구가 뉴스킨이기 때문에 저는 이걸 열심히 해요. 저는 나무밖에 못 보는 사람이에요. 멀리를 못 봐요. 근데 지금은 숲을 보는 사람으로 이렇게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5년 전에 제가 절했을 때 이 비즈니스 제안을 받았을 때 알아보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도 그때처럼 살고 있을 거예요. 그때도 불행하진 않았어요. 그냥 매일매일 살았거든요. 근데 희망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5년 전에 결단을 하고 비즈니스를 열심히 5년 동안 하면서 지금은 굉장한 희망이 생겼고 제가 저희 가족뿐만 아니라 저희 부모님까지도 이제 그분들의 노후까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목표를 세웠다는 게 굉장히 큰 가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코트가 이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 노력보다 중요한 선택. 뭘 해도 오늘 오신 여러분들 다 정말 열심히 사실 거거든요. 근데 어디에 열심히 하시느냐. 저도 지난 30년 동안 진짜 열심히 살았거든요. 근데 요 근래 5년 동안 열심히 산 거에 대한 보상이 훨씬 크더라고요. 예. 진짜 제대로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업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지금 현재의 나의 직업, 나의 라이프 스타일이 5년 후에 희망적이지 않다면, 5년 후에도 똑같다면 한번 뉴스킨 비즈니스 제대로 알아보시고 그렇게 하시고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늦은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너무 감동적이지 않았나요? 마지막에? 네. 여러분들 지금 치열하게 살고 계신가요? 네. 저는 치열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지금도 치열하게 살고 있지만, 뉴스킨 사업을 만나기 전에 정말 치열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치열하게 살았지만, 제 라이프가 달라지진 않았거든요. 근데 뉴스킨 사업으로 인해서 저의 삶도, 같은 치열함이지만, 보상이 다르다는 거. 네.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그 노력보다 중요한 건 선택이라고. 네, 이 말이 정말 많이 와닿았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난 지금 너무 만족한다. 난 이대로 사는 게 너무 좋다.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30년 후 나의 미래가 전혀 걱정 없다. 네. 그러면 그 일 계속 하시면 돼요. 근데 내가 조금 뭔가 조금 더 바꿔보고 싶다. 나는 정말 내 미래, 내 가족에게, 내 자식에게 뭔가 조금 더 기회를 주고 싶다.
아니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보다 조금 더 뭔가 나은 일이 없을까? 예. 그런 뭔가가 없을까 하고 찾고 계시는 분들은요, 진짜 꼭 뉴스킨을 꼼꼼하게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괜찮아요. 정말 괜찮은 사업이에요. 그리고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거든요. 예. 그리고 선택을 하시게 된다면, 열심히 매진해서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상상 이상으로 정말 멋진 삶을 사시게 될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네. 오늘, 긴 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좋은 밤 되시고요. 운전 조심하세요. 바이바이.